열공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대웅입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간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새벽 3시까지 이어졌지만 청문 보고서는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뭐 법사위원들이 질문보다는 훈계나 질책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한동훈 후보의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민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등 뭐 몇 명의 의원들이 몇 가지 이제 의미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는 했는데요. 강진호 기자님, 어제 17시간인가요? 저희들 뭐 이런 대선 때 우리 한번 경험해보고 한번 이렇게 또 경험해봤습니다. 그렇지, 개표 방송이므로는 뭐 가장 장시간 마라톤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시민들께서 실시간 또 팩트체크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현장 취재까지도 같이 이어지면서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또 이런 장르를 또 개척했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네, 새로운 그 형태의 시민 들과 함께하는 양방향 탐사 보도였는데 나름 일정한 성과를 거둬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그나마 뭐 억지로라도 잘라내서라도 몇 가지 이제 답변을 우리가 이끌어내긴 한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렇죠. 네. 어떤 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무엇보다 한동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 무서운 그 우리 이문정 검사가 나와서 한동훈 후보자를 이제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죠. 그렇죠. 왜 위험한 인물인지를 아주 잘 보여줬던 청문회라고 봅니다. 우선 저는 이제 많은 언론들이 별로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70여 차례 압수수색이 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을 동원해서 우리 조직을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70여 군데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즉 우리 조직을 건드리면 그냥 가만두지는 않는다. 보복수사, 기획수사였으면 사실상 이제 간접적으로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무엇보다 특히 검사로서 가져야 될 가장 공정한 법집행 의지에 굉장히 동떨어진 인물, 전형적인 내로남불. 그러니까 조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표창장 위조라든지 아니면 뭐 허위 인턴이라든지 논문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엄청난 무자비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인의 이 딸과 그다음에 그 이 조카들이 이제 스펙 공동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여러 형태의 그 이 가짜 스펙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편법이나 유법은 없었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했었죠.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쉬웠던 것은 한동훈 후보자가 사실은 이 초등학교 시절서부터 성장 과정,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제 위장 전입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 부분들, 이 부분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그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타워 팰리스 부분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타워 팰리스하고 이제 삼성을 둘러싼 그 삼각 거래 이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 아마 오늘 이분이 누구신가 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잠시 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온 제주투데이 박소희 기자입니다. 네, 제주에서 모신 이유를 여러분들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 지사였죠. 제주도 지사 시절부터 쭉 취재를 하셨던 제주 지역 언론의 기자의 생생한 검증을 여러분들 오늘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조국 장관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와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언론은 물론 뭐 검찰에서도 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쯤에 벌써 압수수색 다 들어가고 벌써 뭐 기소가 이미 이루어지는 정도로까지 갔어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그냥 간단한 터치 정도만 하고 별다른 이슈를 좀 만들지 않고 있고요. 사실 그 언론들이 이제 하이에나 같았죠. 그렇지. 물어 뜯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거의 뭐 반응이 없습니다. 한겨레나 뭐 뉴스타파 정부에서 몇 가지 이제, 이제 단독 보도를 내는 것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들은 순한 양처럼 네. 조용히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검찰 개혁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언론 개혁이라는 이슈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유를 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제 그 한동수 네. 감찰 대검 감찰 부장이 나와서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을 했죠. 네. 그래서 지난 그 2020년, 2021년 고발 채널A 고발 사주 이후에 일련의 사태들을 본인은 보수 언론을 앞세운 검찰 정치 검사들의 이 검찰 구태타로 예, 표현을 했는데 이런 그 언론들과 이 검찰 권력이 결국은 우리의 이제 민의를 어떤 식으로 왜곡을 하고 그래서 5월 10일 이제 오늘 이 윤석열 정권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만 네. 저희는 그 가장 가까이서 그 윤석열 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예, 민낯을 지켜봤던 검찰 부장이 표현했던. 네. 네, 검찰 구태타라고 하는 말을 네.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는 좀 어제 또 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한동수 부장님 그 검사의 말 중에서 기억나는 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책상 위에 다리를 얹고 앉아서 네. 휴대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그 위압적인 태도를 네. 보였다라는 것이 사실 어제 저는 한동수 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다른 검사의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지금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이제 그 검사, 다른 검사의 증인은 한번 방송에서 살짝 소개한 적은 살짝 있었어요. 살짝 언급만 했었습니다. 본인 뭐 입장을 고려해서. 네. 네. 그 이제 검사장급 간부인데 이제 그 간부는 선거 막바지에 와서 결국 윤석열 지금 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윤석열 항상 그 검찰에 있으면서 공부를 안 했다. 항상 방에 들어가면 책상에 다리 올리고 맨날 핸드폰만 봤다. 네. 그러니까 벌써 머리에 든 게 없다. 네. 그래서 TV 토론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게요. 한동수 감찰부장이 거의 똑같은 예, 장면에 대해서 네. 증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이 저희가 이제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연히 한번 그런 게 아니고 네. 늘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족발 열차. 족발 열차를 우리가. 네. 네. 그 사람들이 앉는 의자 위에 네. 구두발을 올리고 앉아 있는 그렇죠.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늘 그런 그렇습니다. 태도일 것이고 지금 용산 집무실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윤석열, 이제 당선자가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됐죠. 한동훈 검사가 법무장관 취임을 이제 앞두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검사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자신이 특검 수사팀에 있으면서 구속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도 이 사진에서 뒤에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위에서 봤을 때는 저런 모습인데 또 정면 샷으로 볼 때는요, 바로 뒤에 이제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 네. 그런 또 묘한 또 장면도 좀 오늘 한번 목격을 했는데요. 취임사를 한번 저희가 워드 클라우드라는 방식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단어를 전부 다 이제 취임사 전체 전문을 워드 클라우드라는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글씨가 보이시죠? 이 큰 글씨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자주 언급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가 자주 보이죠?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그 세 개라는 글씨도 특이합니다. 좀 뜬금없어요. 그 저게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자유라는 글씨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마치 이제 자유 경제,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전통 보수주의의 어떤 입장을 신자유주의 우리는 얘기할 때 이제 자주 쓰긴 했습니다만은 정통 보수의 어떤 그런 색깔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저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이나 세계 같은 단어가 저렇게 자주 언급된 것도 좀 특이하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 세계라는 말 역시
누군가로부터 네. 오더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네.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세계 시민 여러분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는 점도 되게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네. 특이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외국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한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계 시민을 얘기한다. 이 점이 참 저는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도 같은 방식으로 워드클라우드를 한번 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워드클라우드인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말과 국민, 그리고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저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서양 이제 문명을 네. 이제 비교 연구한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네. 그 대개 서양의 경우가 이제 명사가 발달하고 동양은 동사가 발달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건 이제 동서양의 이제 그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요. 네. 그만큼 이제 서양은 이제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세계관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나, 너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객체를 강조를 하고 네. 그런 반면에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그 자신보다는 이 전체 속에서의 조화를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 동양에서는 동사가 발달했는데 지금 윤석열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윤석열은 지금 보면 여러분이라든지 이런 명사들을 주로 많이 강조한 반면에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겠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발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결국 윤석열은 예, 자기 중심적인 그다음에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예, 바라보는 반면에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체 세계 속의 나. 그래서, 세계 속의 시민들과의 조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 평소에 자신의 세계관들이 이렇게 그 빅데이터,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해서도 네.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제 취임사가 뭐 전부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이제 5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아, 정말 이분은 그 좀 최선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자기 취임사에 충실하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서울역 앞에 뭐 인파가 아주 뭐 엄청났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 환송하는 인파가 서울역을 네. KTX 열차를 타고 이제 양산으로 갔죠. 네. 가셨는데 정말 그 자기 취임사에 대해 노력했다는 점도 네. 느꼈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기가 꼭 그 네. 이렇게 제대로 좀 다루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한 것도 마지막에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네. 또 그런 취임사에서 5년 전 취임사에서 잠시 한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 좀 그 SNS, 유튜브 이런 데서 자주 이제 언급됐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이미지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청와대가 오늘 개방을 했잖아요. 원래 뭐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방문을 할 수 있는 곳이긴 했는데 청와대가 개방하면서 시민들이 저렇게 이제 꽃을 들고 청와대로 이렇게 입장하는 모습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저 꽃이 어떤 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이제 분분했는데 대체로 복숭아 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뭐 저게 이제 클로즈업한 사진은 지금 이제 우리가 확보를 못했지만 저 모양이 분홍색 복숭아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복숭아꽃이라는 것이 보면은 귀신을 축신하는 의미로 무속에서 많이 이제 인용이 된대요. 민속 백과사전에도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한 글을 좀 보려고 봤는데 정말 이 복사나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숭아는 제사상에도 안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숭아꽃이 축신의 그 효과가 있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 네. 그래서 그 천공이 자주 얘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귀신 있다고. 귀신 있다고 신도들한테는 네. 그 청와대 네. 개방이 돼도 1년 동안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귀신이 네. 막 돌아다닌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저희가 이제 긴급 속보 형태로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왜 굳이 청와대에 머물지 않고 네. 하루도 들어가지 않고 네. 용산으로 저렇게 급하게 네. 집무실을 옮겼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천공이 그동안에 말한 대로 움직이던 그동안의 모습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 취임하는 당일날도 역시 복숭아꽃을 들고 축신을 하는 듯한 시민들이 70여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민 국민 대표라는 분들이 네.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이건 참 끝까지 이렇게 네. 무속에 뭐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는 모습이 네. 아닌가. 본인이 이제 직접 들어갈 용기는 안 나고 네. 대신 그 시민들을 그렇죠. 예, 통해서 그 먼저 마귀들을 쫓아내고 네. 예, 그리고 난 뒤에 예, 천공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뒤에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가 먼저 가라. 네. 우리는 나중에 가겠다. 아,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예. 아마 이제 그런 그 복숭아꽃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오늘 취임식 날 귀신을 떠올리는 네.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네. 자꾸 이제 이런 식의 그 억측들 또 추측들이 네. 나돌게 만든 것은 저게 보기엔 전적으로 이 무속과의 그 인연 부분들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예, 지금 이 대통령의 취임식을 치렀던 제가 보기에는 그 윤 이제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에 있다. 네, 예, 참 이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그렇죠. 예. 네, 뭐 오늘 또 하나의 장면 궁금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씨의 등장이었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하얀 옷을 입고 네. 또 등장을 해서 또 주목을 좀 받았어요. 네. 저 옷이 이제 뭐 어떤 분은 좀 뭐 샤워 가운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약간 좀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등장을 해서 네. 조용히 뭐 이렇게 뭔가 내조하는 듯한 네. 뭐 그런 이미지로 뭔가 언론에 좀 노출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 흰 옷도 역시 약간 그 살풀이 네. 할 때 입는 옷이다 이런 그런 해석도 좀 나올 만큼 저분들이 무속에 네. 얼마나 심취해 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해석과 궁금증을 좀 낳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공식 활동을 뭐 조용히 내조를 하겠다 했지만 그동안 취재를 쭉 해보셨지만 네. 과연 그럴까요? 성격상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이제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네. 내가 후보가 되면이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죠. 내가 권력을 잡으면 네, 내가 권력을 잡으면 네. 또는 심지어는 내가 후보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내가 후보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단순히 본인은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고 배우자가 아니고 예, 본인이 스스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본인이 이제 권력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유감없이 사실 드러내 보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그 내조에만 그 전념할 임무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예, 오늘 취임식 이후에 보도를 보면은 이제 오늘 취임식 이후에는 당분간 이제 공식 행사를 자제하면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제 메시지를 내보냈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기간 동안에도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구상보다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틀에 한 번으로 돌아다니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이 선거 행보였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이 씨 두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6일 지방선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가 자꾸 공식 행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만들죠. 네. 그래서 선거에 절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6일 지방선거까지는 공식 행보를 자제하면서 자명을 할 것으로 보여요. 아, 혹시 선거에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야 김건희 씨가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김건희 시장에서 가장 아킬레스 건은 본인의 공식 행보, 본격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줄리와 관련된 의혹들을 이제 완벽하게 허위 사실로 맞습니다. 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서초소에 출두해서 줄리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검증 보도. 네네. 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경찰 그리고 앞으로 향후 검찰의 조사가 강도가 상당히 네. 그리고 또 속도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네네. 뭐 조심스럽게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네. 이게 줄리 의원 가능하면 털고 가고 싶. 네. 할 것 같습니다. 줄리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이나 아니면 네. 열린공감 TV가 알아서 포기하게 네. 이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예상된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저희들이 준비한 이야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제주도 가서 취재한 것들이 있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가 청문회 때 지난주 언제죠? 청문회 5월 2일이요. 예예. 5월 2일 날 청문회에서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다가 제주투데이 기자, 제주에서 제주투데이 박소희 기자님을 뵙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주투데이가 그동안에 취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다 그 통시적이고 보다 이제 히스토리까지도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 시절에 직접 취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과연 진실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초대를 모셨습니다. 원희룡의 거짓말 10가지 오늘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그 전에 시민들이 제주투데이라는 곳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투데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면 잠깐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제주투데이. 당신의 두 번째 언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당신의 두 번째 언론이라는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달고 네. 그러니까 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요. 그렇죠. 네. 그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면 네. 저희가 기사로 네.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사상 관련해서 네. 그 아직 정명이 안 됐어요. 그 사삼은 정명이 안 돼서 통일운동인지 항쟁인지 아니면 사건 그냥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백비로 누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업에서 저희 이제 제주투데이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3.10 총파업이 있었어요. 네. 그게 사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이게 항쟁일 수밖에 없는지 그 연구 작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주투데이만 또 하고 하는 작업. 사삼에 대해서. 저게 네. 이제 제가 사삼 평화공원에 가서 본 기억이 나. 네네네. 네. 그때 정명이 됐을 때 저 백비가 일어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예. 예. 네. 아직은 정명이 못 돼가지고 네.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네. 저 옆에는 이제 저희가 노동에도 좀 천착을 하고 있는데 가령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주도 비정규직이 가장 많고 그다음 임금은 가장 낮고 뭐 이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냥 그냥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노동자 3명 중 1명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산업 구조 안에서 저희들이 한번 또 파고 들어본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네. 지금 제가 원희룡 이야기하는 자리에 제가 나와서 조금 뻘쭘하긴 한데요. 왜요? 네. 저희 지금 주간 원희룡이라고 꾸준히 이제 김재용 기자라고 네. 꾸준히 생산해낸 기자가 있어요. 아, 원희룡 전문 기자가 있군요. 예. 아, 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주간으로는 생산을 못했지만, 네. 네. 하여튼 꾸준히 이제 원희룡이 네. 했던 그 업적, 그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을 해왔던 기자가 있어요. 네. 그분이 못 오시고 이제 제가 대신 그 DNA를 갖고 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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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새로 이제 최근에 들어온 기자예요. 박지희 기자라고.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때 장애인의 날이었죠. 네. 직접 나가가지고 휠체어가 그 도로에 다니기가 왜 힘든지 밀착 동행 취재를 하면서 또 보여줬어요. 네. 그 두 번째 언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현상 보도, 그러니까 사안만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일어날 수 없었는지까지 좀 접근해가지고 근저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구독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고 속보든 파악하시고 그다음 제주투데이는 무엇을 썼을까. 그래서 꼭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주투데이를 찾을 수밖에 없게 그냥 네. 그래서 당신의 그러니까 두 번째 언론. 현상 너머의 진실이나 또는 그 의미를 네. 보시려면 네. 제주투데이를 보시라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런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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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 깊은 또 뜻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2019년도에 이제 그 기자협회장 출마를 하면서 전국을 쭉 돌아다녀 봤잖아요. 네, 제주도도. 그러니까 이제 지역 언론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특히 포털에 등장하고 무관치는 않은데 이제 네. 포털에 보통 이제 지역 기사들이 되게 홀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언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점점 더 이제 구독자 수도 급감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독 요수 입도 줄어들고 네. 그런데 대개 이제 주요한 광고주들 대기업 광고주들은 다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언론들은 이제 대부분 광고라고 얘기하는 게 지자체, 지자체 홍보 예산 아니면 이제 지역에 입주해 있는 이제 대기업들, 예, 이제 그런 쪽 그쪽 공공기관 이제 이쪽에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을 대신해서 지자체라든지 지역에 입주하는 대기업들의 온갖 횡포들을 감시 견제해야 되는 언론들이 외력 그 지역의 지자체라든지 그 지역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로 점점 더 유착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제주 투데이가 지금 그동안 쭉 해왔었던 기획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거는 거의 멸종 위기종에 가까운 그 지역 언론이구나라는 느낌이 막 듭니다.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4.3 항쟁을 네. 지금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공론화 된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맞아요. 사삼항장의 이제 도화선이 됐던 3.1공 파고, 총파고 부분에 관심도 갖고, 그리고 제주 지역의 이 노동자들의 이제 그 빈곤, 양극화의 문제들을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 3분의 1이 된. 거의 80% 정도가 80% 5인 미만 사업장. 그게 이제 관광으로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아, 식당 뭐 이런 데 가지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근로기준법에 그렇죠. 저쪽이 안 되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주 휴일, 그 다음에 주 52시간 이제 노동 규제라든지 네네.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사각지대. 네, 제외가 된. 그러니까 뭐 해고도. 예, 맞아요. 예. 해고도 쉽고. 해고도 쉽고.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쪼개기가 시작이 되니까 예. 사실 예. 제주도에서 벌어진 이 현상이 예.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 있다. 예. 사실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특히 주간 원희룡 같은 기획들은 네.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힘든 기획인 것 같아요. 네, 재은 선배가 좀 기발한 부서였어요. 네, 네. 그 중간 원희룡을 쓰는 언론에다가 광고를 줄 리가 없잖아요. 네, 그 저희가 지금 아까 두 번째 언론이라는 페이지 한번 네네. 요거 띄워놓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본이랑 자본으로부터 그 권력으로부터 네. 지금 독립을 하고 이제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개미 후원들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도 안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열린 공간 그 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후원 십시일반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저희한테 아마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많은 제주도에도 저희가 이번에 네. 가서 놀랐던 게 제주에도 이제 열린공감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편의점에서 그날 이제 좀 뭐 출장 가고 이러면 잠이 잘 안 오고 그래서 맥주 한 잔 사러 이제 편의점에 갔다가 그 편의점 주인께서 저희를 보자마자 열린공감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죠. 네. 네. 너무 참. 예, 감사하고 네. 또 그분이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부터 TV를 잘 못 보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열린공감 좀 보는 편이다. 근데 이제 열린공감도 그동안 잘 못 보셨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걸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남기춘 취재도 좀 했었거든요. 네. 남기춘 취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저희가 현장 취재를 하는 중에 다가오셔서 음료수를 예. 사주고 가시는 분을 보고 열린공감 TV가 제주도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좀 새삼 또 알게 됐습니다. 저 제주투데이가 이제 모토로 삼고 있는 두 번째 언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대부분 이 속보를 이제 지향하는 언론들은 대개 이제 그런 어떤 현상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제 진실을 사실 강구하기가 쉽죠.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유시민 네네. 장관이 나와서 저하고 대담을 하면서 사실 보도와 진실 보도는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실 보도를 곧 진실 보도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보도하고 진실 보도는 엄연히 다르죠.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 뭐 표창장 위조 그 부분들은 이제 사실 보도일 수는 있지만 그 국면에서 진실 보도라 하면 검찰 입장에서 검찰 개혁 그리고 윤석열의 대통령 가도의 잠재적인 후보였었던 조국 전 장관을 제거하기 위한 그 검찰의 권력의 동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까지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해야 그것이 이제 사실 보도를 넘어서 진실 보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제주투데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두 번째 언론이 담고자 하는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미 기쁘네요, 아주. 저희 열린공감 TV와 같은 든든한 형제, 동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도요, 그 현장, 우리가 이제 그 강릉 권성동 취재하러 현장에 가서도 그 지역 언론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도 나눌 수 있었고요. 지역 언론이 갖고 있는 그 정보들도 꽤 그 중요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전파가 잘 안 되어서 지역에만 전파가 되어서 오히려 전국적인 이슈가 안 되는 바람에 중앙 무대에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분장, 그 분식을 하고 나타나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일종의 이제 마스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살아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 지역에서 성장할 때부터 관찰하고 감시했던 지역 언론들과 열린공감 TV가 잘 협력하는 것도 이번에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겸사겸사 이런 기회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오타 아닌가요? 말장사꾼 아닌가요? 아, 이게 말장사의 제주어가 말장시예요. 아, 장시꾼이군요. 예. 예, 이제 원희룡 이제 전 지사 이제 후보자 이제 국토부 후보자인데 전 지사 시절 7년 동안 이제 도정을 책임지면서 얻었던 시민사회로부터 얻었던 별명이에요. 말장시꾼이다. 혹은 히노키오다. 아, 피노키오를 히노키오로 불렀군요. 원희룡의 히노키오. 아하. 네. 아,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붙였겠습니까? 이 말 장식군에 담긴 의미는요. 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라 하게 하고 속엔 아무것도 없다, 알맹이가 없다 뭐 이런 뜻이고요. 히노키오는 뭐 다들 뜻을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일삼는다. 코가 아주 길어지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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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사실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는 사실 제주도에서는 천재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 뭐 검사 출신에 서울법대 나왔죠. 네. 천재고. 네. 그래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져서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 네. 이 사람이 뭐 수석도 한번 한적 있나요? 뭐 어딘가 시험에서 수석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대학 시험 볼때 수석을 했고. 네. 뭐 사법연수원 들어갈 때 수석인지 졸업할 때 수석인지. 뭐 하여튼 1등을 좀 몇 번 했던 그런 뉴스도 좀 본 것 같고요. 공부 잘하는. 네. 공부 잘하는? 네. 네. 네, 우리 아들.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제주도에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도민들한테. 그래서 도지사까지도 이어지고 뭐 했는데 이제 한간에서는 머리 좋다고 일 잘하는 건 아니다. 아, 네. 네. 그 중요한 말이네요. 네. 머리 좋다고 사실 뭐 일머리하고 네. 진짜 그 암기를 잘하고 네. 그런 거하고 또 다른 문제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밥에 관심이 있으니, 그러니까 제주도정 그렇죠. 일,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육지를 보고 있었잖아요. 네. 네. 항상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제주도에서는 별로 한 일이 없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할 게 원희룡이 한 거짓말이잖아요. 네. 근데 말을 되게 잘해요. 원희룡 그 전 지사가 그렇죠. 말을 되게 잘해서 그러니까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정책 발표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네. 홀랑 넘어가죠. 네. 근데 사실 쭉 그 뭐지 들여다 보면 비어 있는 구석들이 되게 많고 교묘하게 그 비껴간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영리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만들어 놓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한번. 그래서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피해 갔나라고 네. 이제 청문회 이제 자료를 보는데 가령 이제 저희가 오등봉 개발이 이제 제주도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네. 여기에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청문회에서? 아, 청문회에서는 아니고 계속 이제 청문회 전에 네. 청문회 전에 계속 이 문제가 이제 오등봉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에서 이제 치고 들어가니까 원희룡 지사도 죄송합니다. 그 해명을 계속 한 거죠.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감사원 네네네. 감사가 있었다.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던 거죠. 감사원에서 자료를 제출했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라는 이제 네.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감사를 진행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원희룡 전 지사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는데 아무 네. 문제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네. 자료 제출만 했을 뿐인데. 근데 최근 보도에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죠. 아. 저도 지난번 오동봉 그 보면서 기사 네. 보면서 기사를 봤어요. 사실 감사원 네. 감사 네. 기사를 우리 같이 내려가서 네. 설명을 들었잖아요. 네, 감사원 감사가 네. 있었다. 심지어는 이제 홍명환 그 도의원조차도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감사 실시 그 결과라든지 계획서를 다 한번 찾아봤는데 없어요. 네. 감사원 감사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제 그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네. 이제 본인은 이제 감사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네.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아. 그래서 결국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근데 다시 청문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고 감사원에서 자료를 받아갔지만 네. 지적사항은 없었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다. 자기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잘못 보도한 거다. 잘못 보도한 거다. 자기는 근데 누구나 다 그냥 통상적으로 감사원에서 자료를 받아갔는데 지적사항 없었다라고 하면 뒤에 힘이 실어지죠. 그렇죠.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네. 받은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제 네. 말장난을 잘 하는 거죠. 네. 그 한동훈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고소각이에요. 네. 한동훈 그 뻔히 그 자기 딸내미 이름으로 딸내미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후원 행사할 때. 비스 오브 탤런트라고. 네.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이 기증은 후원 아니다. 3M에서 한 건데 이걸 자기 딸 이름으로 기증을 했다라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한겨레신문이 굉장히 고의로 굉장히 중대한 오보 그래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굉장히 막 흥분해가지고 어제 뭐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언론 그 법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찬성하라고 오히려 역으로 강요를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원희룡 그 지사가 확실히 그런 차원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머리는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잔머리는 좀 발달하신 분 같아요. 네, 말머리라고 해야 되나? 말머리.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청문회 당시에 신동근 의원이 이렇게 네.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감사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다라고 해석하지. 네. 누가 그렇게 그냥 자료만 가져갔다라고 해석을 하냐. 그렇죠. 그래서 국어 공부 안 하셨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 네. 원지사한테.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원지사 한번 우리 한번 타이틀 한번 보시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10가지 정도 한 거를 좀 추려보신 거죠. 아, 아니요. 더 많았는데. 훨씬 많았습니까? 예, 여기서 사실 처음에 제안했던 게 30분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줄이고 줄여가지고 10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좀 센 거. 사람들이 네네. 들었을 때 아, 저 정도는 아주 세다. 아 정도의 탑 10을 한번 좀 뽑아줬으면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네네.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원희룡은 거짓말을 딱 10가지만 한 건 아니고 네네. 수많은 거짓말 중에 네. 네. 네, 탑 10. 네. 좀 센 것들만 우리 시간 관계상 짧게 30분 정도 준비를 하셔도 실제로 해보면 한 시간 돼요. 네. 이게 네. 제가 말 한마디씩 또 해설을 또 하고 그러면은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의혹들 한번 쭉 한번.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 주로 이제 원희룡 지사, 전 지사한테 나왔던 네, 네. 의혹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네. 저 위에 세 개는 원희룡 전 지사가 재직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들이에요. 네.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제주 안심코드, 그다음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이 세 가지는 특혜 업자 특혜 논란과 측근 개입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세가 이루어졌고요. 밑에 업추비. 이거 오마카세 유명하죠. 지금 네. 업추비.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요거가 피자 재판으로 또 유명한데요. 요거 변호사비 대납한 거 아니냐, 요런 의혹들. 그리고 코리아 비전 포럼이라고, 이거 원희룡 팬클럽이래요. 원희룡 지사가 말하기를. 여기서 정치행사 비용을 대납한 거 아니냐, 요 세 가지 이제 의혹이 나왔어요.
자, 요거 네. 관련해서는 이제 네. 그 민주당이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 김영란법,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네. 의원 이름 고발한다고. 아, 실제로 이제 민주당 그 국토위원들이 고발을 네네네네. 한다고 했군요. 네네. 지금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실제로 네네. 국회에서 네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저 정도 때는 묻어야 그 윤석열 그 내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봅니다. 저 정도 때는 아직 뭐 선거법이나 정자법 정도는 가볍게 보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어떻게 네. 예, 아 아까 이제 저희가 여섯 개 정도 의혹들을 이제 봤는데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제주판 대장동이라고 불리는 오등봉 민간 특례를 주로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어떤 거짓말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지 좀 살펴볼 네. 거고요. 다른 것들은 좀 언급 수준에 그칠 거다. 그렇군요. 네. 네.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주간 원희룡을 취재하시는 아주 그분이 오셨으면 업추비 관련해서 엄청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처음에 업추비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어요. 수년 전에.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제주 시절에. 재임 시절에? 예, 예. 그래서 하다가 그때 그 이제 인원수를 적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원수를 공개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17개 광역도시 중에 제주도만 유일하게 인원수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업추비를 네, 지출할 때. 네네네. 지출 결의서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김재훈 기자가 공개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공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마카세에서 18명이 먹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최근에 알려질 수 있게 돼요. 그 소식이 알려진 지금. 네. 예, 예, 기본 출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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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제주투데이였군요. 네. 대단합니다. 네. 자, 오마카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네. 뭐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자, 네, 이게 저희가 보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인포그래픽인데요. 네. 일단 오등봉 관련해서는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그림으로 먼저 이제 보여드리고요. 네. 자, 이제 오등봉 그 민간 특례라고 이제 민간 특례 사업이라고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오등봉 개발이라고 이제 네, 있는데요. 이게 좀 민간 특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민간 특례 사업이 네. 어떤 건지는 뭐 한마디로 네.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도시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됐는데 그게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20년 동안 네. 조성되지 않으면 일몰이 돼요. 네. 위헌이 돼서. 그러니까 네. 사유재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일몰제 기한이 됐던 거죠. 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오등봉 공원도 그 일몰 대상이 됐던 네. 거고요. 저희 이제 제주도에는 43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도청에서 저기 지금 이제 가운데 그 박스 보이시죠? 네네. 네. 원희룡 전 지사가 2017년 7월에 도시공원 민간특례 비공개 검토 지시를 합니다. 네. 언제죠? 2017년입니다. 네네. 네. 요거 한번 표시를 해주면서 네네. 좀 작긴 합니다만.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처음부터 그 민간특례 그 추진을 위해서 TF를 이제 조직을 하는데 네. 그때 처음부터 담당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아, 네. 네. 저 사람이 TF 팀장이네요. 네, TF 팀장. 2017. 네. 이제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TF 팀장이 된 거고. 제주도에.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시건설국장을 퇴임을 해요. 2019년에. 네. 네, 19년에 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바로 2019년 6월부터 21년까지, 네,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네. 자, 요게 뭐냐면요, 개발 허가를 내는 심의기구예요. 아, 건설국장을 하다가 네. 자기가 허가를 내주는 자리로 옮기는군요? 네, 그렇죠. 이제, 이제 퇴임을 하고, 이제 도시계획 심의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공교롭게도. 건설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오등봉 TF 팀장을 맡으면서 네. 그 사업의 설계를 하고 네.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네. 본인이 네. 심사로 옷을 벗고 나가서 이제 네. 그 사업자 선정을 하는 심사위원으로 아 사업자 선정 심사는 그 전에 되고요 선정이 된 이후에 네. 그 안에 공원 조성을 해야 되고 또 네. 일부는 아파트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에게 넘기고 민간이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공원 조성을 한 거는 이제 도에다가 이제 주는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녹지니까 네. 아 얘 얘를 이제 개발을 허가하게 해줘야 아,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개발 허가하는 그 자리에 네. 있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녹지 훼손은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네네네네. 또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네, 이제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자 선정된 다음에. 네. 네, 다음에 네.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5등봉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상 되게 많이 나와요. 보니까 이제 뭐 네. 장소마다 지금 다 나오네요. 네,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네. 자, 그 7개 그 뭐지? 민간 업체가 이 5등봉 개발을 하겠다 하고 이제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제 거기서도 특혜 논란 뭐가 있었지만 어쨌든 호방 컨소시엄이 선정이 됩니다. 네. 그 날짜가 확대돼 있습니다. 네. 네네. 2020 1년. 네. 확정되는 아니 2020년 네. 1월에. 이제 호반 컨소시엄이 일단 사업자로 선정이 돼요. 네. 거기에는 1군 업체는 호반인데 네. 지역 업체랑 같이 이제 꾸려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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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에 지금 위로 화면을 좀 위로. 예. 네. 자, A 업체, B 업체, C 업체 이게 다 지역 동네 동네 업체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예, 남기춘 전 검사가 대표로 있는 그 회사에 들어가요. 기혁 씨가. 네. 공문으로. 네, 제가 우리가 아는 지금 이병철, 네, 뭐 정경원 같은 사람이 아니고 네.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는군요. 예, 네. 이제 사업에 처음부터 손을 댔던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호반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호반 네. 컨소시엄에는 이제 네. 호반 건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제주도 지역에는 4개 업체가 있는데 네. 네. 그 중에 이제 한 업체에 그 이 도청 제주 도청에서 네. 저 5등본 추진 TF를 입안했었던 국장 출신 간부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공문으로. 근데 그때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없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병철이 네. 이제 소개로 이렇게 갔다고 네. 해요. 저 이영 씨가 바로 이병철을 얘기한 것 같은데. 맞죠? 네. 근데 네. 이 기혁 씨, 기혁 씨가 고문으로 있을 때에도 네. 네. 여전히 그 도시계획 심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A 업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네네. 지난번에 방송을 했거든요. 저기 리언 기술단, 리언 기술단, 아 예, 네. 리언 기술단이 네네. 이제 5등봉 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화천 화천대유와 같은 역할을 네네네. 한 전략 네. 그 참여 콘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서 네. 이제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네. 담당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지 리언을 중심으로 모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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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들도 모으고 네. 그래서 여기에 고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고문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위원도 계속하고 심의도 네. 도시계획 심의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 확인된 바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그 이병철 씨 네. 네, 지금 리언의 부회장으로 있다가 네. 네. 제가 밑으로 내려. 네. 리언의 부회장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토지 보상 업무 수행하고 아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언이랑 사무실을 같이 써요. 네. 아. 예, 네, 그 옆에 사무실에서 그 바투라는 그. 어, 봤어요. 예. 네. 네. 리언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아, 네. 그, 그러셨구나. 네. 거기서 이제 토지 보상 업체를 차려가지고 토지 보상 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도청 출신의 전관들이고 네. 그 전관들이 그 사업체에 들어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뒤에 네.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의 규모 어느 정도 네. 이익을 네. 그 가져다 줄 것인지와 관련된 네. 중요한 사업 결정들을 네. 공적인 결정들을 다 네. 한 분은 이제 그 도시계획심의원의 심의위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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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은 토지 보상하는 걸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 이 고향에게 이제 뭐 생선을 맡긴 격이고. 근데 요게 이병철 씨는 사실 요 그 5등봉 네.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네. 그 관여했던 건 아니어가지고. 네. 하지만
몰랐을까? 그거 그 지점은 네, 퀘션으로 남지만 예. 네. 뭐 적극적으로 뭐 TF에 들어가서 뭐 활동했던 건 아니었고요. 또 여기 그 인물도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 기억시는 끝나지도 않았어요. 네네네. 우리는 저 기억시는 전혀 주목을 못했었는데. 네. 아 네네. 기억시 다시 지금 화면으로 오른쪽인가요? 네. 네.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면. 예예. 네. 예. 자 어디 지금 도개발공사 상임이사로 지금 가 있어요. 아, 도개발공사의 상임. 한 사람이 지금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냥 네. 원소스 멀티 유저. 예. 네. 그래서 이때도 보훈 인사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위에다가 삼다수를 좀 그려놨죠. 네네. 넣어놨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도개발공사가 이제 삼다수. 아하, 네. 아, 그렇군요. 제주도는 삼다수를. 네네네. 네네. 근데 저 위에 정책기조 실장이었던, 원희룡 도정에서 정책기조 실장이었던, 네, 김정학 사장이 임명을 한 거죠. 네.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김정학 사장은 누구에게 임명권이 있냐? 그러면 좀 올라가면 원희룡한테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네, 요렇게 연결이 돼 있다. 라는 부분을 이제. 생수로 연결되어 있네요. 예, 네, 생수로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밑에는 또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이 보이시죠? 네. 네. 그 이분이 사업자 선정할 때도. 아하. 네, 그때 7개 업체가 이제 제안을 했고, 네. 민간 사업자는 누구를 할 것인가 할 때 네.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름 맞습니다. 예. 기록에서. 그걸 제안 심사라고 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이양문 그 국장, 당시 국장이 네. 위원장으로 들어가요. 아하. 네, 위원장으로 들어가고, 그 이제 전문 심사로 또 밑에 이승택 씨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요 이승택 씨는, 이승택 이사장, 현재 이사장이어가지고, 네. 네. 이승택 이사장은 그 정책보좌관 출신이에요. 원희룡 도정. 원희룡 네, 원희룡 도정 정책보좌관 출신이고, 그리고 선거 공신이기도 해요. 아하. 예, 근데 그래서 책측근으로 알려졌고, 네. 이제 이분이, 업체 선정 심사에 이제 참관하는 거죠. 근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조금 의혹들이 있어서 좀 네. 뒤에서 짚어볼 건데, 자, 이 두 분은 또 어디로 가냐, 보니까, 몇 달 안 있어서, 그 업체 선정 심사를 하고 나서, 몇 달 안 있어서, 이양문 국장은 서귀포 부시장으로. 서귀포 부시장으로. 부시장으로. 네. 네. 서귀포 부시장으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승택 그때, 당시 이제 위원장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아, 가게 돼요. 완전 회전문 인사나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참 네, 중요한 내용. 이건 뭐 지역에 있는 언론인이 아니면 참 알기 어려운. 네,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를 그 네. 정점으로 한 네. 부패 비리 동맹 먹이 사슬을 네. 그거를 네. 보는 듯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빠뜨렸는데요. 그 밑에 그 비업체 전무. 비업체 전무. 네. 네네. 네, 김승욱. 네, 왼쪽 하단에 있네요. 네, 네. 네. 이제. 개발, 그러니까 건설 쪽에 이제 몸담았던 네.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제주시, 그러니까 제주시를 당협위원장이. 저 기사에 돼요. 나왔던데요. 네. 네. 2021년 9월에 네. 갑자기 당협위원장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저도 이제 물어봤죠. 국민의당,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누구세요? 처음에 이제 당협위원장 됐을 때 누구세요? 갑자기 좀 뜬금없이 그리고 이제 개발업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정치에 무슨 백으로 뭐 그냥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건 야사고 최근에 이제 당협위원장이 이제 김승 당협위원장이 보궐선거 저희가 이제 오영훈 국회의원이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제주시 을이 비거든요. 그래서 보궐을 치르는데 거기에 이제 출마를 해요. 출마를 당연히 네.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네. 후보가 됐어요 이제 보궐선거에? 보궐선거에? 네. 아니요 아니요. 아직은. 네, 네.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 예비고. 네, 네. 네. 경선을 앞두고 있고. 네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조직을 잘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네. 이분이 지금 비업체 전무네요. 비업체? 예, 전무였다가 이제 당협위원장이 됐다가 지금 이제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해서 네. 국회의원을 노리시는 거죠. 노동봉 네. 사업에 참여했던 네. 분들이 저렇게 어쨌든 원지사와
연관이 되어서 좀 움직이고 있네요. 예, 근데 이제 당협위원, 지금 이제 김승욱 그 후보는 원희룡 지사를 전혀 모른다라고 이제. 전혀 모른다. 전혀 전화번호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네. 네. 그리고 호방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C 업체는 또 원희룡 지사하고. 아, 예, 그걸 제가 지금 잊을 뻔 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저 여기, 예, 지금 그 셀프 뭐 실학 지구로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 집값을 상승시켰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가. 네,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이름이 이제 아라리움이거든요. 네. 네. 저가 이제 어떤 제보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어요. 네. 그랬더니 원희룡 전 지사와 네. 네, B 업체, C 업체 모두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더라고요. 아, 한 동네 이웃사촌이군요. 네, 그래서 아라리움 이웃사촌이라고. 근데 또 B 업체가 분양사기도 해요. 아, 그 아라리움에. 네. 네. 그럼 이거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오등봉 사업의 그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 컨소시엄에 이 A업체, B업체, C업체가 있는데, A업체 쪽은 이제 리언 기술단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자하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네요. 네. 대통령과 특수관계에는 남기춘 전검사가 대표로 있고, 네. 그리고 우리는 남기춘만 주목을 했는데, 저 A업체에는 제주도청의 국장급 간부, 전관들이 네네. 또 고문으로 또 영입이 돼서. 네. 부회장 고문, 네. 예, 네, 동의하고 있었고, 그리고 B업체는 지금 현재 또 제주,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네네. 지금 보궐선거로 출마하신 네네. 분이 또 전무로 있었고, C업체는 또 원희룡 지사의 또 이웃사촌. 네. 완전히 뭐, 저건 뭐 비리 동맹이네요. 예. 아, 지금 뭐 이거 하나 얘기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상당히 경과할 정도로. 그리고 상당히 어마어마하네요. 더 충격적인 네. 것은 이제 원희룡의 측근 인사가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에 네. 참여했고 네네. 심사위원으로 또 끝내고 난 뒤는 또 제주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하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측근은 그 사업자로 선정되고 난 뒤에 이제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해서 이제 온갖 이제 특혜를 이제 퍼부어주고 다시 도시개발공사에 또 간부로 네. 영전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심사부터 시작해서 사업자한테 온갖 특혜를 베푸는 모든 네. 과정들을 전부 네. 원희룡 지사하고 네. 특수한 관계를 제주도청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자 선정 전까지는 도가 관할을 했고요. 네. 이 업무가 시행이 되면서 사업 시행이 네. 되면서 제주시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주시로 넘어가는 당시에는 이제 네. 공무원들이 다 빠져서 네. 뭔가 이제 다 다른 역할들을 이제 한 정황들이 좀 있는 거죠. 네. 네. 아, 원희룡의 지금 첫 번째 거짓말을 듣기도 전에 지금 벌써 네. 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 네. 아,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네. 우리가 원희룡 그 첫 번째 그 인사청문회 때 당시에 네. 동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네.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오등봉은 대장동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특정 수익을 다 몰아주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로서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던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인상 쓰면서 막 얘기를 하네요.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네, 뭔가 네. 이렇게 되게 자신이 있을 때 네. 뭔가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실 때 네. 그 특유의 표정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런데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위선적이다라고 네.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군요. 네네네. 네, 네. 일단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지금 일단 이게 네. 발언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되게 원희룡 그 지사가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게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인가 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네.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들. 예, 이게 이제 청문회 때 이제 의원들이 좀 지적했던 부분들을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요. 타 지자체 일몰 공원들을 보니까 최대 수익률이 뭐 4에서 6 정도예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46%. 예. 보시면 세 전이에요. 세 전. 네, 세 전 수익률이 이런 거고 이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저 숫자가 높은 게 네.
제주도민들한테는 안 좋은 거군요. 그렇죠. 이제 사업자가 맞아요. 다 가져가는 게. 사업자가 가져가는 거죠? 거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높냐라고 이제 질문들이 오가죠. 근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 제주 오등봉 공원은 새전이 아니라 또 새후예요. 새후네. 아, 새후라고 돼 있네요. 예, 정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새전으로 계산을 하면 9.88이 됩니다. 아, 9.88. 9.88. 네. 아, 이게 새전이군요. 네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좀 사실과 다르지는 않아. 아, 제가 아까 위선이라고, 기만적이라고 표현해야 네네. 되겠네요. 그럼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10%네요. 지자체에 비해서 이제 민간에게 보장되는 이제 수익률이 약 한 1.5배에서 한 2배 가까이. 네. 근데 이게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규모라든지 뭐 지자체 별로 좀 상황이 달라서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세전 세후 요거를 좀 헷갈리게 좀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완전 모범 사례다라고 아직까진 얘기할 수 없지 않나 좀 이르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오동봉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게 공원 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은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변질이 돼요. 변질이 맞아요. 그게 있잖아요.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그건 뒤에서 저도 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초과 수익을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업체가 공사비 부풀리기를 하면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그 장치도 지금 현재까지는 딱히 마련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저기 저렇게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저렇게 풍성하게 안겨주는 저런 사업을 하면서 뭔가 뭐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면서 초과 수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저런 내용은 좀 부끄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국 최초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범 사례냐? 아, 모범 사례는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지금 모범 사례일 수 있냐? 아직 지금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제 아파트가 지어져서 어느 정도 분양을 하고 어느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고 이익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그리고 투기는 얼마나 일어난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사실 지금 사업이 시행된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죠. 시험 치고 있는데 갑자기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반에서 1등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너 왜 거짓말 하냐 그러면 반에서 1등 할 거다. 이런 말로 좀 바꾸는 형태로. 이제 원희룡 지사는 이제 국회에서 해명을 하기에는 이제 저게 사업이 끝나고 난 뒤면 사업비 정산을 도에서 임의로 지정했던 이제 회계법인에서 그 이제 회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대개 이제 건설업자가 그 이 원가 그 제출한 것을 회계 검사로 그 정확한 원가를 계산한다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9% 또는 이제 9.88%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원가를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더 많은 이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저게 공원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비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저쪽 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환경을 훼손해서 더 많은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쓸데없이 또 음악당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음악당 하나 더 짓겠다. 그렇죠. 사업비를 자꾸 부풀리는. 그게 이제 20년 묵은 수건 사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들은 이제 원지사는 쏙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묘하네요. 매사에. 자, 두 번째 우리 거짓말을 한번 볼까요?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승택 지금 말씀하시는데 측근이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민관 위원들은 추첨으로 들어오고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제주도의 경관위원장, 환경영향평가위원장, 도시계획위원장 이렇게 해서 그 네 명의 이 절차에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장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이승택 씨는 경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네. 요거 이제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지금 발언 내용이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것도 지금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원희룡 전 지사는 당연직이었기 때문에 이승택
그 당시 위원장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선거의 얘기를 하죠. 1등 공신이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죠. 아, 예. 정책보좌관이자 네. 그 선거 공신. 네. 측근이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당연직이어서 들어갔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경관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느냐? 원지사가 임명합니다. 아, 자기가 임명하는군요. 예, 예. 본인이 예. 임명권을 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체 선정 6개월 전에 일단 위원장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업체 선정 이제 심사에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근데 그게 당연직이 였기 때문이었다 했는데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이제 전문의 그러니까 전문 심사단 명단인데 네. 일단 소속이 경관위가 아니고 문화도시 공동체 쿠키로 또 되어 있어요. 아. 네, 심사위 명단 저기에 네. 네. 그리고 또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예. 네.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이 일단 당연직이었다는 조항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환경도시 뭐 환경영향평가 위원장이 들어가야 됐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환경평가도 안 들어갔어요. 아, 아. 예, 안 들어가고 건축위원장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직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조항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문들 경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됐던 조항은 맞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됐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전형직 공무원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처음에 그 평가 지침이 만들어져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2019년 12월 27일 날 아마 이제 작성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외되었네요. 이승태 씨는 그러니까 저기 전직 공무원 예, 전직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여기 심사에서 제외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공무원이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위원장은 누가 들어갔는지 아까 그 기억하시나요? 네. 위원장으로 이양문 국장이 들어갔고. 이양문 국장은 서귀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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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로 가신. 네. 네. 근데 전형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또 이양문 그 위원장도 들어갔네요. 심사에 들어가. 그게 회의록에 맞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도에서 만든 이제 운영 규정, 심사 규정을 네네. 뭐 정면으로 유별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들어가 봤는데, 이게 심사 4일 전에 저 조항이 빠져요. 아, 공무원 배제하는 조항이? 네네네네. 저 조항이 빠지는데, 네. 그래서 요 조항이 빠진 건 누가 결재, 최종 결재자가 네. 누구냐라고 아. 물었더니 원희룡 도지사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예. 네. 심사 그 기준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호반건설 네. 컨소시엄에 계속 유리하게 사업자 심사 기준이 변경된 것만 우리는 보도했거든요. 아,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심사위원회 네, 원희룡 네. 후보자의 측근을 네. 꽂아놓기 위해서 네. 야, 그 심사 4일 전에 네. 이 전직 공무원들은 배제하는, 제척하는 조항들을 네, 네. 빼버렸군요. 네. 그러면서, 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제 다음 슬라이드. 도청 관계자는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조항에 빠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네. 왜냐하면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공이기 때문에 공무원 아니고. 그런데 네. 당초 있던 뭐 조항에는 전현직 공무원이라고 돼 있지, 그 결국 뭐 그러니까 그걸 구분한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 위원장 같은 경우는 평가에 참여한 건 아니고 뭐지 진행만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위원장도 심사 그 배점을 줄 거 아닙니까? 아, 평가는 안 했어요. 아, 평가는 위원장은 평가는 안 했는데 분위기는 잡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한 가지 의혹이 있는데. 네. 그 호반이 컬러 표지 그 제안서를 맞아요. 네, 그거 좀 네.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학문 그때 이제 진행을 할 위원장이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하고 문제 제기를 처음에 합니다. 네. 아하. 그러다가 이제 그 심사 전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진행하도록 합시다라고 네, 이제 네. 또 하는 그 회의록이 그 회의록도 봤습니다. 아, 예, 네, 예, 저희 예. 방송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네네네. 그래서 이게 네. 이거는 이제 명백히 컬러 표시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어떤 사업체에서 제안서를 한 건지 이제 그 이 제안서 사업자를 표시하게 되는 표는 하게 되면 전부 이제 탈락이죠. 감점하면 감점. 탈락하게 돼 감점. 있는데 아 근데 그 회의록에 보니까 처음서부터 이거 칼라 표시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슬쩍 어물쩡해서 감점을 안 주고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야 그때 그 과정을 주도했던 위원장이 이양문 알고 보니까 예 원희룡의 측근.
네, 이 부분은 아.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 언급은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네. 아, 언급은 안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는 도청 측이 좀 미흡했던 점도 있어가지고 네. 업체 측이 억울한 부분도 좀 있다. 예, 예 네. 있습니다. 예. 이름을 공개해서 탈락한 업체도 실제로 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네. 네 재천표를 보니까. 네. 네. 자, 그 얘기 들을수록 점점 네, 가관입니다. 수사할 네. 사안이네요. 수사 사안입니다. 이거 원지사가 지금 뭘 또 얘기를 한 게 있네요. 네. 네. 그것 한번 잠깐 보실까요? 원지사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관위원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배제해버리면 누구를 넣을 수 있습니까? 경관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합니다.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승택이 측근이어서 들어갔다는 이제 의혹을 계속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하니까 원희룡 지사가 한 말이에요. 경관위원장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경관 심사를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경관 심사는 지난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아, 이미 지나간 거군요. 아니요. 그 당시는 2020년이었고 경관 심사는 최근에 아, 최근 했군요. 네, 최근에 했고요. 네. 사실 이승택은 경관 위원장이 아닌 상태에서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아, 통과를 못 했습니다. 네. 경관 심사 통과 못 했. 네, 네. 그 이분이 경관 쪽의 전문가는 맞아요? 이승택 이분이? 그러니까 건축 쪽 건축 쪽 네, 건축 쪽 그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승택.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짓말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세 번째 거짓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아니, 경관위원장이 비서실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를 배제해 버리면 누구를 넣을 수 있습니까? 경관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타운하우스는 13가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급매물을 구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그 주변 관계라든가 권리 관계는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옆에 누구누구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3가구 전부와도 제가 아, 지금 살고 있는 그 13가구 어느 집과도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 무차별로 다가와서 어떤 사적인 청탁을 할 수 있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되는 구조의 그 집에 갔던 거기 때문에 옆집과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교류하는 사 전혀. 저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아까 제가 아라리움 그 이웃사촌 그 얘기 네네. 드렸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등봉 개발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 선정된 네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네네. 대표들과 이제 이웃사촌이다.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계속 의혹이 네. 이제 제기됐던 거죠. 네. 그랬더니 13가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13가구라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실제는 8가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13채인데. 네, 8가구가 살고 있고요. 지금 전혀 안면도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도를 안 볼까요? 예. 그리고 안면이 없을 수 있나요? 이제 원희룡 후보자 안에 소유주택. 아, 아내 명의 주택이 네, 아내 명의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미음업체 네. 네, 대표자. 네. 이분은 이제 마주 보고 있죠.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인 거죠. 지역 네네네. 업체. 지역 업체. 마주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이제 차에서 내리고 뭐 오르고 내릴 때라도 네. 안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저 건설업체 대표가 네. 출퇴근하면서 원지사가 이웃집에 살고 있는데 인사 안 하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원지사는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네. 자기 이웃 주민들부터 이 표를 그죠. 관리한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실제 7년간 옆에 살았는데 아, 1, 2년도 아니고 7년이나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대문, 그러니까 진입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네. 대문이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진입로 하나. 네, 네. 참 저 말을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지도를 네. 못 이 사진을 못 본 사람들은 네. 아 그 뭐 입구가 좀 달라서 서로 못 보게 되나 네. 뭐 이런 이게 고급 주택들은 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사실은 아파트만 해도 이제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뭐 10가구, 20가구 정도 되는 건 같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네. 같은 층수에서 내리면서 네. 자연스럽게 한 1년 정도면 다 아, 알죠. 다 보게 됩니다. 다 네, 네. 여기 대문을 하나로 쓴다는데 네. 많은 가구도 아니고 13가구. 근데 요거를 그 제주 참여환경연대에서 네. 그 네이버 로드뷰로 이렇게 딱 그러네. 만들어주셨는데. 네네.
점점 코가 길어지고 있어. 네, 진짜 그 히노큐오라는 말이 네. 실감이 좀 납니다. 네. 뭐 다음 영상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관여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저희가 지금 네 번째 거짓말인 거죠? 예, 네 번째 거짓말, 셀프 용도 변경 관련한 네네. 건데요. 네, 이게 지금 아까 그 보신 아라리움, 네. 거기가 이제 취락지구로 용도 변경이 되죠. 네. 그러니까 원래 녹지에서 그러니까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용적률이 네. 80에서 100%로 대폭 완화가 됩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네. 규제를 네. 대폭 완화를 시켜주고 있군요. 맞습니다. 네. 녹지를 취락지구로 이제 네. 그 용도 변경을 하면서. 네네. 네. 그래서 공시지가가 2014년 매입 당시보다 두 배나 네. 껑충 뛰어요. 지난해 네. 기준으로. 네. 50만 5,600원이네요. 네네. 두 배로 뛰는데 그럼 그게 7억 5천에 매입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억이 훨씬 10억 네. 정도 되는 가격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 관련해서 2018년 그 지선에서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셀프 용도 한 거 아니냐라는. 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 사항은 도시건설국장의 전결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개입을 전결이다. 안 했다. 네. 이제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문건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네,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 네, 이제 도지사 네. 원희룡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또 고은봉, 이양문 이제 보이시죠? 또 이양문이 또 이양문 여기 또 있네요. 네, 아하. 그리고 예. 아까 가장 많은 곳에 이제 포진되어 있었던 분이 이제 고은봉 씨. 아, 기혁 씨가 이 사람이군요. 네. 다 이제 여기에 계신. 아, 네. 예, 이 비리 동맹. 네. 역사가 길군요. 서로.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해서 같이 네. 나란히 결제 라인이 있었군요. 네. 네. 예, 그 도시건설국장의 정결 사안이다라고 하는 저 멘트는 흡사 서울시에 있는 오아무개 시장이 연상이 됩니다. 오아무개 시장이 그 자기 그 내곡동에 그 그린벨트 해제할 때 그 결정을 네. 뭐 과장인가 뭐 국장이 정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네. 어법을 쓰네요. 그리고 자기가 다 했고. 예. 네. 네, 근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네네. 보시면 네. 아까 이제 듣기는 했지만 네. 제가 관여한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사인은 했지만 네. 사실 내 그 집이 있는 곳인지 몰랐다. 네. 결국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긴지 몰랐고 내가 강요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 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네,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 이제 한 네. 거죠.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 주민들이. 네, 근데 그랬더니 그래서 누가 민원을 넣었나 또 이제 확인해봤는데 그 김교웅 의원이 요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네. 이제 의원한테 받은 자료인데 네. 강모 씨 딱 한 명이. 한 명이군요. 네, 취락지구 변경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아하. 근데 또. 원지상 자택은 네. 1187-1호예요. 네. 없죠. 아, 원지사 집이 없군요. 네네. 예. 네. 네. 그래서 민원 한 명, 한 명의 민원으로 네, 취락지구가 취락지구로 네, 용도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집단적인 민원을 수용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네.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네네네. 알고 보니까 저게 딱 한 명이 했고 한 명이 민원을 넣었는데. 네. 그 실제로 원지사 집은 그 네. 거기에 사실 이 민원인의 네.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 뭐, 네 그렇죠. 자기 집까지도 다 네네. 규제를 다 풀어준 거군요. 네. 그건 뭐 처음서부터 이제 전략이었겠죠. 그렇구나. 도지사 네. 그 집까지 거기 포함해서 민원이 네네. 들어가면은 네. 결국 도지사가 이제 결국 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네네. 허가를 한 경우 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참. 이게 참 상당히 고발사주잖아요. 네. 고발사주에서 민원사주라는 말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일머리는 네. 안 좋은데 네. 뭐 확실히 잔머리가 발달하신다. 아, 네. 네. 인정합니다. 자, 자 그리고 또 다음 거짓말 하나 더 볼까요? 네. 매입해야 될 땅이 전체로는 2조 5천억 가량 됐습니다. 네.
그중에 지방채로 매입하기로 한 것은 한 9천억 정도를 해서 실제로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방법을 논의하던 끝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민간 특례 사업을 도입한 거고요. 아, 자. 네. 이게 뭐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되게 인상을 쓰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되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왠지 저 인상부터 벌써 이렇게 거짓말 같죠. 거짓말을 한다.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네. 아까 이 도시공원을 민간 특례로 진행하는 이유는 돈이 지방정부 돈이 부족하니까 그걸 민간에게 맡겨서 일부는 개발하게 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게 해서 기부 체납하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네. 개발일까요? 아니면 녹지 보전일까요? 녹지 보전이죠. 당연히 녹지 보전이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몰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사업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몰된 순간부터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유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 매입할 수 없으니까 지방채라도 이제 발행해 가지고 매입을 한단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매입해야 될 땅이 전체로는 2조 5천억 가량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방채로 매입,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게 이제 9천억 정도가 됐다. 근데 이제 요거 도의원에서는, 도의회에서는 1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됐다. 실제로 발행을 했어요. 2017년도에. 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9천억으로는 2조 5천억을 감당을 못하니까 방법 끝에 민간 특례 사업을 도입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뭐 저 말대로 한다면 뭐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너무 타당성이 있죠. 네. 이 말대로라면.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는 그러니까 이게 급해서 땅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땅만 매입하는 데에는 얼마가 필요했냐라고 네. 제주도에 물어봤더니 8,912억 원이더라고요. 아, 9천억이 안 됐네요. 네. 네. 땅만 우선적으로 이거 개발을 못하게 막을 작정이었다면 네. 땅만 매입할 돈은 충분히 됐던 거죠. 아하. 그러면 지금 매입해야 할 땅이 2조 5천억이 아니고 네. 8천억 정도인데. 그렇죠. 근데 이 2억 5천억 2조 5천억 정도. 네, 2조 5천억. 이거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가격인 거죠. 아하. 그것도 교묘하게도 거짓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 사업비. 총 네. 조성 사업비를 네. 마치 땅 매입 비용으로. 네. 근데 또 오등봉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올레길이 나 있어요. 네. 굳이 그렇게 이렇게 조성을 하지 않아도 네. 잘 조성이 돼 있는. 네, 공원인데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땅만 매입하고. 그렇죠. 네, 그냥 그대로 올레길 놔뒀어도 네. 됐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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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근데 거기에 그 엉뚱하게 기존 음악 땅인데 또 음악 땅 갖다 때려 짓고. 그 네. 오페라, 이렇게 클래식. 그런 공연장을 이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참. 그 저희가 안 그래도 갔다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 이미 있는 그 공연장을 갔다 왔는데. 아트센터 갔다 아트센터 왔는데. 소장님도 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센터가 뭐 문제가 있냐 했더니 네. 뭐 딱히 문제가 없다. 뭐 방음판 하나 두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샌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샌다고 그 얘기는 네, 안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아, 그러니까 네. 그 건설 그 컨소시엄이 들어간 업체는 비도 세고 아니요 센터장은 그 얘기 안 네. 했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비가 세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거기에다가 100억을 네.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참. 자, 또 다음 거짓말도 하나 또 보죠. 제주도 토지와 제주도의 국토 공간을 외지 자본과 남기하려부터 막는데 제가 7년 동안 씨름을 했었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네. 저렇게 이제 막 인상 이렇게 막 네. 쓰면서 네. 와 저희가 정말 고생한 거 얘기를 막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죠. 네. 근데 반대 방향으로. 그죠? 예. 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네.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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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지금 뭔지 아시나요? 저거 뭐 무슨 큰 호텔 같네요. 저게 네. 뭐 부산에서나 저 보이는 뭐 해운대 쪽에 있는 그런 건물로 보여요. 아, 이게 제주시에 있는 드림타워고요. 아, 제주시에 실제로 지금 저게 있습니까? 예. 지금 지어졌어요, 저게? 예. 그래서 보면은
전혀 제주도하고 맞지 않는데. 네. 아. 롯데타워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요. 네네. 서울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건물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보이는 게 신화역사공원입니다. 아. 네. 둘 다 중국 자본이죠. 그러니까, 아, 중국 자본이요. 네. 허가는 전에 이뤄졌지만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들어왔고요. 네. 둘 다 중국 자본이고요. 네. 이 안에 카지노 인허가권. 아. 도지사에게 있는데 카지노가 들어서는데 인허가를 해줬죠. 네. 그리고 덧붙이자면 지금 신의 한수라면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고 허가한 영리병원 있잖아요. 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 녹지병원? 예예. 네. 녹지병원. 그게 또 중국 자본이죠. 네. 아, 그러네요. 지금 네. 여기 이 두 건물하고는 상관없고 영리병원하고는. 네네. 네.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 자본들이 지금 제주도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외지 자본을 막아냈다라고 네. 말을 하니까 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야. 또 하나는 지금 여기도 카지노가 들어왔고 다 카지노가 들어왔는데. 아, 여기도 카지노가 있군요. 예. 네. 카지노가 다 들어왔는데 2014년에 원 후보자가 그러니까 당시 이제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도지사라면 카지노 허용 안 한다. 아. 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참고 외국 자본으로의 자본의 난개발로부터 이 제주도에 네. 예, 이 자연을 보호하겠다. 라고 얘기를 네. 해놓고 이제 저렇게 네. 아, 네. 카지노 그 불량성을 만들어냈네요. 근데 요거를 또 이제 도민 삶이랑 또 연결시키면 뭐가 문제냐면 네. 카지노 사업이 코로나랑 맞물리면서 네. 확 죽었죠. 그래서 진짜 길바닥에 나와서 매일 시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카지노 문도 안 열고 뭐 하니까 네. 저기 고용되신 딜러분들이랑 뭐 네. 고용 불안정까지 이제 네. 네. 참 네. 뭐 가관입니다. 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또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 네. 네, 네. 또 다음 거짓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차원이 다른 방역 차원이 다른 너무 짧은데요? 다시 한번. 네. 차원이 다른 방역 차원이 다른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지금 제주 안심 코드 관련한 건데 이 안심 코드는 차원이 다른 방역 관리 앱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 원지사가 네. 안심 코드는 차원이 다른 방역 관리 앱이다. 이렇게 네. 말을 했군요. 네, 이게 이제 제주도에 안 사시는 분들은 제주 안심 코드가 뭔가 하실 텐데요. 뭔가요? 예, 지금 사진 네. 요건데 혹시 제주도에 이렇게 여행 오셔가지고 이거 찍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거 찍어본 것 같아요. 아, 그럼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네, 직접 네. 찍으셨나요? 안 찍었나? 우리 같은 네. 이게 진짜 제주도만 있는 그 전자출입부죠. 아, 코로나 때 전자출입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네.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보통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를 썼죠. 네네. 네. 근데 그걸로 이제 출입 표시를 했는데 제주도는 제주 안심 코드를 개발을 했어요. 저거 굳이 뭐 개발할 필요가 있나요? 카카오 그냥 그걸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굳이 개발할 필요가 있었냐? 6억 네. 8천을 들여서 네. 6억 이제, 8천이요? 예.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원희룡이 차원이 다른 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방역 차원이 다른. 예, 보통 이제 네이버나 뭐 다음 그러니까. 같은 QR 코드를 써도 네. 되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중 비용을 들여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차원이 다른 앱이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저희 선배가 이제 한 말이에요. 진짜 네. 차원이 다른 앱이긴 하다. 저거 띄어가지고 네. 스위스에 가가지고 붙여가지고 QR코드를 찍으면 제주도에 있는 것처럼 차원을 넘나드는 앱이다. 공간을 넘어 네네. 농담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요게 또 이거 이제 이 업체가 아이콘루프라는 업체인데요. 요거 네네, 만든 업체가 네네. 다른 사업들은 다 공모를 했는데 요것만 좀 수의 계약을 한 정황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다. 루프 돌림자를 이 국힘당 지자체장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네. 부산의 박형준 후보도 무슨 루프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출마한 네. 또 김은혜 후보도 네. 또 루프 예, 뭐 테슬라에서 루프라는 말, 하이퍼루프 얘기한 네, 거하고 네.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초기에
이제 공식 출시한 지 한 달 딱 지났을 때 저희가 이걸 잘 활용되고 있나 한번 봤어요. 살펴봤더니 무용지물 논란이 나왔죠. 홍보비만 1억 2천이 됐는데 역학조사를 네이버랑 카카오랑 수기 명부만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요건 안 쓰고. 그러니까 역학조사에 안 된다. 예, 처음에 초기에.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진짜 차원이 다르네요. 전혀 다른 안드로메다에. 근데 홍보비만 1억 2천 원 또 집행을 네. 해놓고 네.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네. 이제 말을 그때 내놨었죠. 참. 차원이 다르게 수익이. 네, 또 이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네,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연결이 돼요. 네. 한번 슬라이드 네, 보실까요? 네. 네. 이제 원희룡 수혜 계약에서 이제 논란이 됐다, 아이콘 루프가. 아, 최근에 예. 윤석열 테마 코인. 아,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6일 전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들은 저 루프 돌림자 쓰는 업체하고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원희룡 윤석열이 어쨌든 엮이네요,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그 남기춘으로만 엮이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또. 남기춘을 통해서 엮는 줄 알았는데 예. 또 저렇게 연결도 되는 예. 거예요. 국토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한 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 네. 자, 또 다음 거짓말. 네, 이제 볼까요? 거의 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가장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수임 계약서 공개하실 수 있죠? 수임 계약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그러니까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좌이체 자료를 계좌이체 자료를 했잖아요. 그리고 검토해 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제 네. 나왔었는데요. 네. 자, 원희룡 그 후보자는 2018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0만 원 네. 네, 벌금형을 받고요. 이제 2020년에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 벌금형을 네,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네. 선거법으로 이제 두 번이나 네. 걸렸네요. 예. 네. 근데 이때 이제 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네. 2020년 그 90만 원 벌금형 나왔을 때 이거 피자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 검사가 항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을 이제 구형하는데 이제 90만 원 형이 나온 거죠. 네. 항소를 안 하는데 그때 공판 검사가 네. 지금 제주도에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로 나와 있는 허양진 후보의 사위라고 합니다. 아, 허양진 후보. 이번에 도지사 후보로 나왔더라고요. 제주도 네네. 총장을 했었던 사람이죠.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저 후보의,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의 네네. 변호인이 바로. 아니, 공판 검사. 공판 검사. 원희룡 지사에게 네. 구형을 했었던 검사가 네네. 지금 네네. 국힘 도지사 후보의 네. 네, 사위. 사위라는 거죠. 아, 사위 장인의 힘이 또 저기서. 이제 뭐 본 적은 없다고 하니까. 네, 본 적은 없다. 네. 아, 그 피자 재판이 된라는 명칭은 왜 붙은 거죠? 아, 피자를 사줘가지고. 아, 도예산으로? 네네. 아, 도예산으로 이제 선거구민들한테 피자를 사줘서 기소된 거군요. 그, 네, 어떤 센터 그 청년들한테 피자를 사줘가지고. 네. 네. 야, 그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당선 부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뻔했는데 90만 원으로 이제. 근데 나와가지고. 구형 자체를 100만 원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때는 100만 원. 근데 구형이라고 얘기한 건 대개 이제 이 선고 형량이 깎일 걸 대비해서 네네. 보통 100만 원을 목표로 하면 200만 원 이렇게 구형하는 게 보통 그렇죠. 건데 네. 10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사인으로 읽히죠. 살려주세요 이거는 살려주세요. 이런 거는 넘어가세요 이렇게 돌립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도 예산을 가지고 선거구민들한테 야 이렇게 향응을 제공을 했는데 이걸 또 90만 원으로 막았네요. 네. 근데 이때 이제 굉장히 그 초호화. 그 변호인단 네 변호인단에 이제 꾸리는데 네. 네 소병훈 의원이 막 제기를 했었죠 이 문제에 네, 대해서 네. 그래서 LKMB 파트너스라고 아하, 이제 그 유명한 네, 범인 서초동의 네, 네. 신흥 세력이라고 네. 해야 하나요 네.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정관 변호사들이 거의 9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쪽에서 이제 뛰어들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거액의 변호사비가 들어갔을 텐데 네. 재산 변동 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예, 여기 네. 남기춘 변호사는 안 들어간 분이에요. 아, 남기춘 변호사는 이제 오동봉 네. 관련한 시민사회가 네. 제기한 심판 네, 에 대해서 네. 또 네, 사업자 측 네, 원래 이 재판 과정에 또 검찰 수사 과정에 힘을 쓰는 전관들은 공식적으로 수임
게 이름을 안 올려요. 전화변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도 그렇죠. 몰래변론이라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 원 지사가 뭐라고 지금 말을 한 것을 네네. 기록을 해오셨어요. 슬라이드 네네. 보시면. 그러니까 변호사, 그러니까 재산변동 내용에 변호사비 신고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취지로. 네. 당시 변호사비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신고했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바가 없고요. 없고. 네. 네. 그다음에 재산 변동 신고는 1년 단위로 해서 입출금 내역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금액 합계로 따지는 것. 그래서 현금 대 현금으로 나갈 경우에는 재산 신고 안 한다. 주식, 부동산 팔 경우에만 신고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근데? 네. 예금의 변동 사유란에 총 변동액의 원인을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네. 그리고 밑에 변호사비 수임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말이 됩니다. 계약서를 자기는 없다? 네, 자기는 없다. 근데 변호사 한 장, 의뢰인이 한 장 갖는 게 이건 상식이죠. 상식이죠. 네, 우리가 집을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도 나 하나 갖고, 저 하나 갖고, 예. 네, 주인 하나 갖고 하는 거니까. 저렇게 야. 얘기를 하는군요. 원희룡 지사가 그 대장동뿐만 아니고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변호사비 대납고 다 허위사실로 드러났어요. 네. 그것도 엄청나게 그 네.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요? 앞장서서. 네, 그거 이제 청문회에서 영상으로 계속 활용됐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거짓말도 한번 더 볼까요? 네. 네네.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고, 요건 영상이 없군요. 아, 네. 네. 요거 영상이 없는 이유가요. 네네. 이제 서면 질의서를 제가 또 한번 살펴봤는데. 아, 서면 질의서. 네. 네. 이제. 근데 거기에서 거기 질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네. 원전 지사가, 그러니까 후보자가 제주도에 도정을 맡아서 하면서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라고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체계의 30년 만에 재편을 꼽았더라고요. 아, 대중교통에? 예, 예. 네. 그래서, 요거 잘했나 또 살펴봤죠. 네. 네. 다음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 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간 돈이 연간 1,000억이에요. 1,000억. 네, 1,000억씩 들어가가지고 네. 자 지금 분담률을 높이겠다고 지금 제시는 해놨죠 목표 네, 네. 목표랑은. 근데 지금 분담률 보세요. 분담률은 계속 7.9% 7.7%나요. 떨어지기도 했고 계속 네. 7.9로 유지되고 있죠. 네. 근데 1,000억은 계속 돈을 붓고 있고. 네. 돈을 이제 제일 잘한 일이라기보다는. 네. 아, 많이 낭비한 그런 예산. 원전 혈세 낭비였는데 요거를 왜 잘한 일이라고 했을까 생각했을 때 아, 도민에게 잘한 일이 아니라 자기한테 잘한 일이다. 그래서 자기 관점,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자 관점에서 봤을 땐 잘한 일이기도 해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지금 보훈 논란 후원금 지금인데요. 처음 위쪽에 기업 버스에서 대표 보이세요? 네. 네, 그럼 밑에 디귿 버스에서 대표 보이세요? 디귿 네. 버스. 네, 고액 한번 저 네. 색칠을 해주면서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아 예. 네. 이제 버스회사 대표로부터 이제 고액 후원을 받았죠. 아 고액 후원금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후원금 네. 면단을 이제 봤더니 네. 이제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디귿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받았고요 대표한테.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아마 지선 때 또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500만 원을 받고 그래서 본인한테는 이제 버스 준공영제 추진했던 게 잘한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아 본인한테는 정말 잘한 일이군요. 네. 네. 버스 회사에 굉장히 잘 베풀고 버스 회사는 예, 그 은혜를 또 저렇게 돈으로 네. 예, 갚았군요. 네. 잘했습니다. 자, 네. 열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네, 열 번째 영상이 있습니까? 말을 하세요. 국회 관계자가 누구예요? 질문을 마저 듣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그랬더니 드리겠습니다. 뭐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질문을 마저 듣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무슨 거짓말인가요? 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답변을 안 해주셔서 끝까지 제가 들었는데 네, 답변을 종합적으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얘기만 듣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원희룡 그 후보자가
그 곤란할 때에는 질문을 듣고 답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있군요. 예, 본인이 좀 이제 억울하다 싶으면 지금 답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좀 불리하다 싶어 질문을 다 듣고 답을 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후보도 약간 비슷한 수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뭐 혹은 잘 듣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겠는데 오마카세 또 이 업추비 관련해서 나오면은 원희룡 후보자의 눈빛이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국회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 업추비의 이제 국회 관계자 뭐 16명, 15명 뭐 이런 뭐 이렇게 나오죠. 쭉쭉쭉. 네네. 오마카세. 예. 예, 이게 지금 그래서 16만 원짜리 네, 저녁 메뉴는 16만 원짜리 단일 메뉴 식당에서 국회 관계자 등에게 수십 차례 식사를 제공하고 무려 1,800만 원 혈세를 식당에서 썼다고 합니다. 한 식당에서 1,800만 원을 썼군요. 한 식당에서. 네. 근데 요게 2020년 한 해 동안만. 한 해 동안은 아니에요. 한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국회 관계자가 아까 누구냐 밝혀라라고 하는데 질문을 했잖아요. 네, 기억나지 않는다고. 아, 기억 안 근데 근데 저희 또 선배가 나는 16만 원짜리 저녁 사준 사람 얼굴은 뭐가 되질 것 같다. 그렇죠. 어떻게 16,000원도 사실은 큰 돈인데. 네, 16만 원짜리 저녁에 사줬는데 그걸. 근데 이때 어떤 밥일까? 근데 이때 또 비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거짓말은 아니고 좀 비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청문회에서 발언 중에.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요거는 예, 제가 그냥 이제 말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식당이 4인 이상 예약은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18명이면 쪼개기를 했던가. 아,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예, 쪼개기를 했던가 아니면 허위로 기재를 했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수칙 위반이든지 허위 기재든지.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무과 직원들이 지침을 지켰다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아, 총무과 직원들이 지침을 지켰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총무과 직원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밥은 본인이 먹고, 이제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이제 돌리는 이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제주도청 총무과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인카드를 본 적도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뭐 사실 도지사가 법인카드를 직접 쓰지는 않겠죠. 네네. 당연히. 네. 근데 이 오미카세 이제 16만 원, 한께 16만 원 하죠? 이게 저녁이 16만 원이고 뭐 점심은 한 7만 5천 원. 그리고 이게 딱 정해진 메뉴가 없이 이건 이제 그 당일 그 주방장이 이제 그날 그날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선택한 이제 재료를 가지고 메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 16만 원이나 되는 식사를 제공하고도 누가랑 먹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또 다른 이유가 제주도에서 제가 만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오마카세는 사실은 남자들은 거의 안 간대요. 여자들이 주로 가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로는 이 오마카세는 아마도 그 원희룡 지사의 부인이 제주도에 법인카드를 가지고 쓰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그럼 원지사가 기억이 안 나겠죠. 기억이 안 나죠. 뭐, 기억이 안 난 게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법인카드도 못 받겠네요. 법인카드를 본 사람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그래서 지금 다음 슬라이드 가 있어. 요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고발 조치한다. 아, 고발하는 고발해. 5월 9일자로 아닌가요? 오늘이네요. 네. 어제.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국토위 이제 의원들이 고발 조치한다.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해야 돼요. 그 위증죄가요. 상당히 큽니다. 국회에서 위증죄 제가 이번에 또 법을 다시 보니까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가 상당히 아주 세더라고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를 위해서도 이거 고발을 해야 되는 게 코가 너무 길어지면은요. 본인도 정상적인 생활하기 어려워요. 잘라줘요. 이제. 이번 기회에 좀 히노키오라는 또 오명을 또 한번 벗는 기회로.
일단 마지막 슬라이드 이제 남았는데요. 네. 저희가 거짓말은 다 살펴봤고요. 네네네. 이제 국토부 장관 이제 후보자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하실 분. 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두 발언을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국토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집값의 급등과 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제주도지사 7년 이제 재임하면서 네. 제가 제주도에 2014년에 내려갔어요. 네. 아, 내려갔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주도로 갔는데 네. 그 당시에 집을 구할 때는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 매물 나온 자체가 없어서.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런 개념이 별로 정착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을 구하냐 했더니 제주 5일장이라고 그 신문, 그러니까 그 뭐지 교차로 같은 신문이 있는데 거기 한 줄 광고, 줄 광고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일일이 이제 전화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직거래 하는 방식이었어요. 당시에 한 3천 정도면 전세도 구할 수 있었고 200 정도면 연세도 가능했었습니다. 연세라는 건 1년. 1년이죠. 네네. 제주도에는. 네.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서울하고 집값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임금은 가장 최저. 최저. 그리고 집값은 서울하고 비슷한 정도. 원지사가 재임하는 바람에 제주도민들이 좀 더 불행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저는 몸리는 걱정이 좀 커졌다는 점을. 아무도 원지사는 이건 다 문재인 탓이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뭐 그러니까 규제가 이제 수도권에서 규제가 이제 좀 강하니까 강해지니까 제주도로 몰린 건 있죠. 근데 그때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네, 그런 건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죠. 그러니까 집값의 급등과 급락을 막는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급등을 막지 못했네요. 네, 그냥 정말 급등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던 제주도가 사실 제주지사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 장관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권한이 특별자치도로서 권한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왕적 도지사라고 네,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워낙 권한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우리가 그 김현정 뉴스쇼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가 이렇게 평가표만 이렇게 살짝 바꾸면은 뭐 이렇게 위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민간업체들을 선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근데 뭐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권한이 강한 자리인데. 예. 뭐든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무소불위. 네, 무소불위. 제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도지사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권한을 내려놓겠다. 권한이 워낙 많아서. 네, 이 권한을 이제 내려놓겠다 하고 다시 이제 도지사를 하면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있죠. 네. 오늘 이제 사실 그 원지사의 거짓말을 10가지만 얘기를 했는데도 벌써 2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실 뭐 10가지가 훨씬 더 된다고 하셔서 앞으로도 또 계속 취재하고 또 확인하겠고 하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사실이 더 발견되면 제주투데이에도 또 보도하시고 열린공감TV에서도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남기춘 관련해서 또 중요한 사실을 보도를 하려 했는데 도저히 제가 오늘 보도량을 보니까 한 3시간 정도를 보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남기춘 부분은 저희가 취재한 부분은 다음에 좀 연기를 해서 남기춘 취재들 많이 도와주셨는데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다음에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보도는 이 정도고요. 저희가 잠깐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RTV와 열린공감TV가 같이 지금 뭐 캠페인 형태로 광역이나 이쪽 말고요. 시군구 의원들, 지방의원들 중에서도 제일 홍보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숫자가 제일 많고요, 후보들 숫자가. 그래서 이분들에게 1분을 드려서 1분 동안에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찍으셔서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RTV,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선거법을 살펴봐도 기초 의원들에 대한 아, 규정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미디어를 활용한 뭐 선거 연설 한다든지 자기를 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광역 의원들까지는 주어지는데 기초 의원들은 없습니다. 네. 선거법에.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들도 사실은 좀 외면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RTV와 열린공감TV가 시민 벌써 이제 저희가 RTV에서 홍보를 시작하자마자 연락을 좀 주시고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RTV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 공천을 받은 후보들도 다 열려져 있는 거죠? 전 뭐 정당을 뭐 특별히 가리지는 않습니다. 네, 예, 네. 저걸 뭐 정당으로 나눌 문제는 아니고요. 정당을 또 구분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오늘 어떻습니까? 저 마지막 뭐 소감 좀 잠깐 들어볼까요? 아니 제가 먼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오등봉 그 사업 네. 사실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네. 아,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저 대장동 사업하고 잘 비교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역적인 거리도 있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제대로 다루지 못한 지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이 오등봉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 원희룡 대장동 일타 강사를 했던 원희룡이 얼마나 그 제주도에서 말도 안 되는 민간에 퍼주기 일을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죠. 그리고 네. 오늘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 지역에 뭔가 좀 이 밑바닥 또 이제 밀착 취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또 제주투데이에 우리 또 박소희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빈 구석을 아주 제대로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오등봉 사업에 대한 민감 퍼주기는 철저하게 그 원희룡을 최정점으로 한 그의 신복들, 측근들이 사업자 선정, 심사,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도시계획, 네. 기준을 서정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들을 다 주물렀던 사업이고 결국 비리, 카르텔 동맹이었음을 여실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이 제주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 제주투데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열린공감TV 사랑하는 것처럼 제주투데이에도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맺은 말 해주시죠. 아, 네. 소감.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엄청, 잘하시는데. 네. 엄청 어색했는데. 네. 네. 들으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재밌게 들으셨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막 너무 서툴러가지고. 네, 듣기 거북하지 않았었나 뭐 이런 오늘 그 네. 인맥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아, 네. 뭐 제주 투데이가 아니면은 그 어떤 언론도 접근할 수 없는 한 이틀 정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네. 아, 취재하시는데도 벌써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제작하는 데만도 그런 사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저희들이 이제 가서 단편적으로 취재하기에는 하루 이틀 만에 취재하기에는 쉽진 않은데요. 네. 오늘 그 저희 박소희 기자님 덕에 저희들도 새로운 사실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제주투데이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네. 그렇게 중앙, 그러니까, 중앙하고 그 지역 언론하고 그 콜라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물론입니다. 이제 저희도 제주도에서만 갖고 있었던 이슈들이 사실 계속 꾸준히 이제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제 후보자가 되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끌어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던 건데 이제 나중에야 이제 단독 달고 막 다 나와 나오는 현상들이 다 제주투데이에서 단독했던 건데. 아니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네. 시민사회나 뭐 그렇죠. 다 이제 제기되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만 얘기하면 커지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오늘 그 맺은 말을 생각하다가 시 한 편을 우연히 좀 찾게 됐어요. 그 시를 보여드리면서 저도 약간 정PD님 좀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박노해 시인의 그 역사의 무대에서라는 시인데요. 역사는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해요. 하늘은 다른 길로
뜻을 이뤄가요. 한 시절의 악의 세력이 승리해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오래 절망하지 말아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통해 거짓과 제약의 실체를 드러내며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 배역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이니까요. 역사는 돌아서 보면 장엄하고 아름다운 연극이죠. 선도 악도 어쩌면 하나의 배역, 성취도 고난도 승리도 패배도 하나의 낮과 하나의 밤이죠. 그러니 희극에 도취되지 말아요. 그러니 비극에 낙담하지 말아요. 어둠 속에서 패배 속에서 서로 함께 묵묵히 걸어가요. 밤이 오고 또 밤이 오고 별이 뜨고 아침이 와요. 또 봄이 오고 또 새날이 와요.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